저희 첫 번째로 전화 상담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수고 많으십니다. 예,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예, 종근당이고요. 네. 128,500원에 20%인데요. 네. 예, 무상증자 5%는 제가 이제 증자 받았습니다. 그래서 본전이 한 12만 2천원쯤 되는데. 네. 이게 예상외로 좀 많이 내려가네요. 아, 네. 종근당. 그래서 지금 계획은 뭐 짧게 보세요? 아니면은 뭐 원금 회복하면 나가고 싶으신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세요? 아니, 추가로 좀 더, 아, 더 살까 하는데요. 어디쯤에서 들어갈까, 들어가야 되나 하고 싶어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추가 매수는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신 거세요? 한 40%까지는. 40%까지 생각하고 계시고. 혹시 마음속에 목표 주가 있으세요? 15만 원 정도요. 시청자님이 한 40%까지 열어두신 거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예. 예. 종근당입니다. 이 종목을 무상증자까지 받으셨으니까 일단은 보유하신 기간은 꽤 되시고요. 그리고,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평균 매수 단가가 그렇게 되면 12만 2천 원 정도 된다 얘기를 해주셨어요. 비중은 20%, 지금은 10% 정도 약손실 구간에 놓여 있으신데 추가적으로 더 사볼까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 봅니다. 손 팀장님 어떤 의견이세요? 네, 확실하게 종근당을 가지고 6개월 이상 보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전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나서는 저는 뭐 굳이 종근당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것도 기본적인 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섹터도 비중 20%를 넘기지 않고요.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 10%를 넘기지 않습니다. 하지만 내가 투자를 해서 책임을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죠. 근데 종근당이 그렇게 막 뜯어 말려야 될 종목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종근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종근당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본업으로 이제 의약품이죠.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매출액의 10% 꾸준하게 R&D에 넣으면서 신약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종근당이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셀 수 없을 정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11월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노바티스의 12억 불의 기술 수출을 진행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 이력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읽어보셨으면 지금까지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열해줬던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매크로 변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종근당은 아마 12만 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좀 시장 이기는 종목이 없다는 게 정말 더 안타깝다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동을 살펴보시면 뭐 코스피 전기전자나 코스닥 IT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전기전자, 반도체 쪽이 밀리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서 뭐 철강이나 뭐 유가 이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가지만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도 지금 4거래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.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 나오고 있는 대외 변수가 너무 세요. 그래서 제가 이 지지권을 지지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근데 기술적 위치, 그 다음에 오늘 밤에 FOMC를 통해서 뉴욕시장이든 국내시장이든 바닥을 잡아준다면 현 위치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. 요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종근당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재무가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를 단기적으로 이탈을 하더라도 다음 뭐 120일선이나 뭐 제가 표시 안 해놨지 뭐 240일선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. 그럼 120일선과 240일선 사이에서는 지지할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빠져나가실 수, 안전하게 청산 가능하실 거다라고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손절가는 10만 5천 원을 말씀드리는데,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, 10만 5천 원부터 9만 5천까지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비중 40%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차 목표가는 12만 원, 2차 목표가는 13만 7천 원 잡고요. 3차 목표가까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차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다.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회사는 지금 문제는 없는데 워낙에 지금 대외 환경이 좋지가 못하다 보니 이 종목도 위아래로 좀 짧게 끊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, 시청자님? 아니, 예, 너무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예, 잘 대응해 보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종근당이었습니다.